와, 나도 집 꾸미기 할래. 나만 없어, 예쁜 집. 근데 두 달 뒤에 계약이 끝나는데 이참에 계약 연장해달라고 해봐야겠다. 헬로, 꽃미남입니다. 성은 꽃, 이름은 미남이죠. 안녕하세요. 저 305호 사는 오늘이에요. Yes, what's up? 네, 저 계약 연장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That's no-no. 군대 갔던 우라들이 제대해서 연장 불가. 바로 이삿짐 챙겨서 나가줘요. Get out, please. 네? 아, 네. 아, 너무 아쉽다. 꾸미기는 두 달 뒤로 미뤄야겠네. 아, 참. 5분 있다가 우라들이 집 본다고 하니까 집에 있어요. 알았죠? 네? 저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요? What? 그럼 그냥 비밀번호 알려줘요. Password, please. 지금 방이 쓰레기장인데 미리 약속 잡고 오면 안 되나요? No. 새들어 사는 주제. 그냥 비번 알려줘요. 아, 네. 샵 181818이요. 오케이, 땡큐. 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2년마다 옮겨 다니는 철새인가? 너도 철새구나. 집 알아보니? 네. 이번엔 또 어떤 집으로 이사가죠? 새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며 집에 흠은 없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맞아. 나는 도어락이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내가 사용하다가 고장난 거니까 도어락을 나더러 교체하라더라. 이런 철새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등본에 이사 이력 포함시키면 등본이 4장이나 나오는 슈퍼 철새라고 할 수 있지. 아, 정말요? 저도 좀 예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선배는 집 꾸미세요? 아니, 전혀. 이사 갈 때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액자 같은 소품 사면 벽 뚫는 것도 다 물어봐야 하잖아. 집주인들은 그런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포기. 포기는 빠를수록 좋은 거야. 나 먼저 간다, 바빠서. 왔어? 오, 선배!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뭘, 얼른 들어와. 선배, 집 진짜 좋다. 와, 이거 커튼 직접 따신 거예요? 어, 우리 남편이랑 같이 했어. 자기야, 우리 회사 동생들 왔쩡. 뭐야, 시공을 초월하는 저 오그리 토그리 애교는? 아, 안녕하세요. 최노화라고 합니다. 울 자기, 청소하느라 힘들었죠. 음수는 내가 버릴게요. 울 남편 최고. 우리 엽떡에 허니콤보 시켜 먹어, 용용용. 너무 좋죠? 여보가 시켜줄 거예요? 울 여보 최고예요. 아, 남편분이 애교쟁이셨구나. 닭살 제대로네. 선배, 부럽다. 이렇게 예쁜 집도 있고. 이 집 내 집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사니까 좋지. 네? 선배 집이 아니라고요? 응, 매입 임대주택이야. 나 취준생 때 처음 들어왔잖아. 그땐 6년까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게 됐지. 집에 들어가는 돈도 절약했고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 가격도 나름 나쁘지 않지. 보증금 200만 원이니까. 보증금이 200만 원이라고요?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보증금이 부족하면 월 임대료를 더 내는 조건으로도 계약할 수 있어.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너무 적지 않나요? 회사 가까운 곳에는 없을 것 같고. 아니야. 요새는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많아져서 22년도까지 70만 원나 공급된대. 이제는 교통편 좋은 곳에도 많이 생겨서 나 봐. 지하철 다섯 정거장만 가면 회사야. 그런데 제가 살고 싶은 곳에 임대주택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집이 괜찮은지 알아보는 것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때 도움을 주는 주택물색 도우미가 있어. 살고 싶은 동네와 조건을 제시하면 집을 직접 알아봐 준다고. 전세임대주택은 부동산 중개료도 대신 내준다고. 오래된 집에 입주할 때는 도배 장판 비용도 지원해주고 화재보험도 들어준다니까. 좋겠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보증금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제 친구는 집주인이 부도 나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이번에 이사 날짜가 빠듯해서 아무래도 공공임대보다는 민간임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허, 그런 일도 있구나. 공공임대보다야 그럴 위험이 있겠지만 그래도 민간임대도 더 안전해지고 있어. 임대등록주택을 찾아볼 수 있고 올해는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리 지 못하도록 한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와, 선배는 진짜 똑똑해요. 내가 이래서 우리 자기랑 결혼했죠. 아잉, 우리 자기. 엄지 많이 먹어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더 좋아지는 정책이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임차인 보호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2020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아집니다. 1, 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 초년생과 대학생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신혼 희망타운과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임대주택 5.2만 호가 공급됩니다. 나도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아지고 많아졌으면.